12월 30일 날 달라스를 거쳐서 샌안토니오로 가는 거라고 대한항공. 이런 식이라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렇죠. 아, 좀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, 그죠? 네. 왜 그러냐면 거기 없어. 12월 30일 날 대한항공이 없어요. 없어. 달라스로 가는 게.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. 아메리칸 네. 항공 있어요. 대한항공이랑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합의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없다고. 있다고요. 그거는 코드 쉐어 하는 거겠죠. 그러니까는 같이 운항하는 거 있어요. 아메리칸 국민들이 물어봐 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물어본 거예요. 그러니까 대답을 해 드렸어요. 국민들이 아, 그걸 물어봐 달라고 그러시죠. 아니 동생인데 제가 아, 동생으로 오셨어요? 제가 봤다고요. 확인을 해 봤다고요. 근데 그 동생이 그 본인한테 욕 안 해주고 관련 안 내고 사고 친다. 욕 안 했어요. 욕 안 했어요. 이제 뭐 CEO 그렇게 욕 안 했다고요. 기자가 먼저 하나 줬어요. 제가 회차까지 원장서를 쓰고 거기 결정을 한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통보에 통보가 되고 아직까지 제가 교육국에 나왔기 때문에 통보는 그 군 온라인을 통해서 그 통보 한 번 거 잘못했는데 본인은 알려주지도 않고 기자한테 먼저 알려줬어요. 그래 한 번을 보고 조심히 들어가세요. 조용히 하세요. 이런 환경만 좀 하면 말 조심해야죠. 아니 죄송합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아직 이런 거 아니에요.